안녕하십니까.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요. 오후 1시 무렵에 성남 의료원에 차려진 전 비서실장 전현수 씨 빈소에 찾아서 조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3시간째 조문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뉴시스라고 하는 통신사가요.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민주당 측은요,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현장의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조문 현장, 그 빈소에 뭔가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 측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조문을 못하고 지금 3시간째 이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무슨 상황이 있어서 조문을 못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재명이 발언한 이후에 오후 일정, 원래 민생 행보하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시흥에 가서 수도권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방문하려고 했고요. 또 저녁 7시에는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찾아가는 국민 보고 대회 경기도 편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 취소시키고 오후 1시에 조문을 가겠다. 이게 사실 그 오늘 점심 무렵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조문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 측의 거부로 이재명의 조문이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유족 측은 왜 이재명의 조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유족 측을 설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이재명이 오전 10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요,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 전형수 씨의 죽음은 과도한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검찰 때문에 죽었다 하면서 수사 당한 게 제 잘못인가, 그분이 전형수 씨가 수사 당한 게 제 잘못인가, 검찰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자신을 정치적으로 때리는데 이 전형수 씨의 죽음을 활용하지 말라 하면서 검찰의 미친 칼질을 용서할 수가 없다, 주변을 먼지 털듯 털고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야말로 광기다 광기,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전형수 씨의 극단적 선택을 검찰이 강압수사 압박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 규정을 했고요. 민주당에 설치된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서요, 비극의 원인은 무리한 강압수사와 조작수사다, 그러면서 우리 대책위는 평생을 헌신한 공직자의 삶을 망가뜨린 검찰의 사법살인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작수사 진실을 밝히겠다 이랬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검찰이 그 전형수 씨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러니까요.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기가 성남FC 사건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고인에 대해선 2022년 12월 26일,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 하면서 그 외 성남지청 이외 다른 검찰청에서도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전 경기 평화부지사 이화영에 대한 공개 재판 과정에서 고인과 관련된 일부 증언이 있었으나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나 출석 요구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차례 작년 12월 26일에 성남 FC건으로 조사를 받은 게 전부고 그 이후에는 뭐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이재명이 검찰의 미친 칼날에 의해서 미친 칼질에 의해서 전형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랬는데 이 유서 내용 손바닥만한 노트 크기의 6장 정도 이 유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은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만 했는데 검찰이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그런 건데 여기서 이재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 이재명 대표 정치를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를 내려놓아야 한다. 당대표직 사퇴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치판을 떠나라.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이렇게 전 형수 씨가 유서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본인이 이재명 관련 의문사 다섯 번째예요. 앞에 네 사람이 있었죠. 2021년 12월에 유한기 성남도계공 개발본부장, 그 다음에 김문기 개발사업팀장, 그 다음에 작년 1월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병철 씨, 그 다음에 작년 7월에 김혜경의 비서, 배소연의 동거남이었던 김현욱 씨, 요번에 이제 전형수 씨가 다섯 번째인데, 이 유서에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와 이재명에게 정치를 그만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를 두 개를 엮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어떻죠? 아, 이재명 너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희생이 되는데, 네가 자꾸만 미련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억울한 죽음은 이제 나까지만으로 충분하니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를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 6장짜리 유서는 유족 측의 강한 반대로 이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재명의 조문이 연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민주당 측의 해석이고 주장입니다. 유족들이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서의 내용 일부가 언론에 노출된 거, 여기에 대해서 유족 측이 불쾌해서 이재명의 조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근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아, 이거를 유서 내용을 흘렸으면 누가 흘렸죠? 경찰에서 흘렸죠. 경찰 또는 검찰에서 흘린 건데 왜 그거를 이재명의 조문을 못하게 하겠어요? 그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민주당 측이 지금 조문을 받아달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은요 워낙 친한 그 공무원이 숨졌기 때문에 김문기처럼 난 모른다, 하위 직원이라서 난 몰랐다 이렇게는 잡아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쩌다 공무원 정치권 출신 중에서 이재명과 제일 친했던 멤버는 정진상이고 늘공 직업 공무원 출신 중에서 이재명과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바로 이 전형수 씨인데 그런데 몰랐다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조문을 안 가자니 그것도 너무 냉혈한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은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의 미친 칼날 때문에 전형수 씨가 희생됐다 해서 그 빈소에 찾아가서 펑펑 울어대면서 억울한 죽음 잊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 쇼를 하기 위해서 이 빈소에 찾아간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유족 측은 그럼 왜 이재명이
조문을 못하도록 하는 것인가. 이 유서 내용이 전체가 다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재명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정치 그만둬라 이런 얘기까지 한 거 보니까요. 이게 고인의 어떤 뜻이 이재명의 그 조문을 받아들이기에는 고인이 남긴 유서 내용이 이재명에 대한 어떤 원망과 서운함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유족 측이 이 조문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족 측이요, 이 전용수 씨가 최근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2019년 5월 21일에 김성태 모친상 당했을 때 이재명을 대신해서 그 조문 갖고 조문 갔을 때 그 열흘 전쯤 체결된 중국 단둥에서 쌍방울과 북한 측과 체결된 사이에 체결된 6개 분야 경제협력 합의서, 거기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게 남북 경협이 이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 사실상 이재명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검찰이 자신을 불러서 대질문을 시킨다든가 하면은 이 진실을 토로해야 될지 아니면 이재명 커버 쳐줘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게요. 이 숨진 전형수 씨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았다는데요. 보통 아파트는요, 이 1층 출입구 이런 데 CCTV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집 앞에, 그러니까 집집마다 CCTV를 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형수 씨가 바로 자기 집 대문에, 아파트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해놨다 이겁니다. CCTV를 설치해놨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어떤 사람이 왔고 자꾸만 불시에 자기 집에 찾아오거나 또 뭐 와서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염탐하러 오거나 누가 자기 집 앞에 와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개인용 CCTV를 설치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다음번 체포동의안이 그 국회로 넘어왔을 때 그걸 또 방어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이어지는가 거기서 끊기는가 결정적인 이제 분수령이 되는데, 아마도 두 번째 구속영장 은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날아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근데 지금 김성태, 안부수 이런 사람들은 다 불었어요. 근데 이화영이 지금 입을 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화영이 이제 무너진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형수 씨가 검찰에 나가서 그 당시 김성태 모친상 조문을 가게 된 경위, 이재명의 지시로 가게 됐다, 또 이재명의 지시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화영이 입을 닫고 있어도 이재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김성태에 대해서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줘서 잠시 통화했다고는 하는데 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는 아예 기억 자체가 없다, 난 김성태라는 사람 모른다, 쌍방울은 내가 내의 연장 사회비공과 말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의 비서실장이 검찰에 나가서 이재명의 지시로 김성태 모친상 간 것이고 이재명의 지시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하면 이재명은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 방어가 불가능한 지경이 돼서 바로 구속이 되면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 이재명이 이 전형수 씨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압력을 행사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재명 측으로부터 계속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잠깐만 사람을 보내오거나 뭐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집 앞에 개인용
그 CCTV를 설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유서 내용이 공개가 되거나 숨진 전형수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최근에 어떤 사람과 어떻게 몇 번씩 자주 통화를 했는지 주고받은 뭐 문자 내용 뭐 이런 것들 보면요, 전형수 씨가 이재명 측의 주장처럼 검찰이 강압 수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이재명 측이 불지마라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목숨을 끊은 건지 그런 것들이 분명해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유족 측이 지금 이재명의 조문을 거부하는 것으로 봐서는 후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